그 억장 무너지는 날로부터 37년입니다.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.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. 37년 어용노조 간부들과 관리자들 수십 수백 명에게 아침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공장 앞 도로를 질질 끌려다니던 그 살살리던 날로부터 37년입니다. 경찰들이 나서 집을 봉쇄하고 영도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불신검문하고 공장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닭장차에 분합발로 짓이겨놨던 그 억장 무너지는 날로부터 37년입니다. 훈련소 폐 건물에 감금해놓고 돌아가며 감시를 하던 그날들로부터 37년입니다. 그렇게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 눈물 방울마다 아저씨들 얼굴이 맺혀오르던 그 사무치던 날들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. 그중 가장 보고 싶었던 허씨 아저씨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으로부터 오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. 한 글자라도 아저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퇴직금과 세형저축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반복으로 골목골목 집집마다 폭발치는 이름으로 불러보는 추억은 여러분 그 제목의 유인물을 놓고 돌아섰던 그 폭발치는 날들로부터 37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. 오늘 하루가 제겐 37년입니다. 저의 첫 노조이자 생애 마지막 노조인 금속노조 남진주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, 여러분들의 동지였으니 제 생애 가장 빛나는 명예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. 심진호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굳게 닫힌 문을 마침내 열어주셨습니다. 이 낡은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. 박창수 위원장님 입고 끌려갔던 옷,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마지막까지 입었던 작업복,
강서의 시신에 입혀졌던 그 작업복은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.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다시 꽉 차는 그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. 노조위원장마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해고되거나 죽었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이후 그토록 복직을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노조를 만들어 34살 최강사를 죽였던 한진중공업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.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.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.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.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,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한계이라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의 상혈을 메고 영도포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. 자,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yeah.